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받게 하옵시고 세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느리기까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보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중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좀 염려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좀 말이 좀 어려워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단순한 그런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가장 신비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오묘하고도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면 책을 여러 권을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간단히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마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직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계시를 영어로 하면 God's Revelatio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계시 Revelation 또는 동사라면 그냥 reveal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전에는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걸 드러내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비밀한 내용들의 그 내용 속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이 드러나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이슬람도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그들도 말하자면 그 모세오경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22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22절을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앞에 절은, 22절에서 전반절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20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도 있지만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의 우리를 위한 기도로 아주 가장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내용만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조금 얼마 후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그럼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상에서만 그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만 하나이셨다면 그 함께 하심과 하나 되심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뜻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함께 하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비로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셨고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고 어떠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을 그만큼 신뢰하신 거예요. 완전한 아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보내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는 일이 없으셨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계셔요? 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은 분명히 서로 다른 분들이셔요. 그렇죠?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의 관계에서 뭐예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하나가 아닌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셔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에서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이신 이 세 분들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순간이라도 세 분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으셔요. 머물러 계셔도 늘 하나로 계시고 일을 하셔도 늘 하나 되심 가운데에 일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있고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생각, 우리 사람과 비교해 생각하면 어때요? 도무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하나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항상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일체시다. 그 세 분이 완전한 또 하나를 이루신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영원토록 하나이시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값진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와 관계된 내용,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 어딜 간다고요? 천국을 갑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이냐,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다면, 내용 없는 사람, 구원의 실체는 부족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모든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속에 비밀과
보화와 귀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죽죠? 여기 안 죽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왜요? 그 예수님은 누구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럼 이 구원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다 뭐예요? 구원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지 돼요. 구원에서 자라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 안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온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뭐예요?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물질들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가냐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처럼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갖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많은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영원히 사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을 하나도 안 배운 그런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요 불교에서 극락에 가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불교에서 극락 가는 거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내용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은 이슬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다른 곳에 예수 안에서 이외에 세상에 다른 곳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예배하며 동일하게 아들을 예배하며 동일하게 똑같이 성령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은요 말하자면 도무지 정말 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주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주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말씀 낭독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때로는 일어서고 앉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빗나가기가 얼마나 쉬운 그런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약하고 게으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예배 시간,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요 약해서 졸기 쉬워요. 그죠? 다른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한눈 팔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아닌 세상의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얼마나 더 영적으로 졸기 쉽고 죄짓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사단과 마귀도 그 어떤 역사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분이 영원히 하나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이 악을 물리치고 사랑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감히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보다 강합니다. 모든 허물을 채우는 사랑이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